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이 김일성 주석 일가를 숭배하는 가짜 종교를 만들어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13일 세계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에 30여 개 나라에서 종교인권 관련 단체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처장과 멜리사 로저스 백악관 신앙기반 및 이웃협력정책실 국장이 참여하고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폼페어 전 국무장관, 나딘 마엔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이 연설자로 나섭니다. 첫날 열린 한반도의 종교자유와 인권, 화해와 정의, 번영과 통일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선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됐습니다. 워싱턴의 비정부 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킹 대표는 북한 정권은 김일성을 앞세운 가짜 종교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regime has zero toleration for Christianity because they've set up this false religion with Kim Il-sung being essentially a god. It's a religion. And he's to be worshipped, and the state cannot tolerate any other object of veneration. 킹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숭배의 대상을 가지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용소에 평생 갇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은 카트리나 렌토스 스웻, 렌토스 인권정의재단 대표는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원천이라면서 종교 탄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Freedom of religion, conscience, and belief is a wellspring human right from which flow so many of our other cherished rights. But sadly, it is in peril around the world today. 앞서 지난 5월 미국 국무부는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탄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을 통해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종교 자유가 없으며 일부 주민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001년 이후 북한은 계속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종교자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동시에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을 계속 촉진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